내가 진짜로 필요한 거를 구매를 하더라도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세 번은 생각을 해보고 비싸서 돈 못 사겠고 중고래도 사야지 몇 번 안 들고 또 어디 처박거나 그럴 바에는 안 가지고 와야지. 집안에서 지금 당장 버려야 되는 물건들이 있다면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나는 그 얘기는 진짜 내가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 네. 내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요즘 세월에 물건이 너무 흔해. 너무 물건을 많이 놔두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 운기 자체가 막히는 것도 있어. 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머물고 내가 쉬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내가 안식을 할 수 있는 내가 집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물건이 주인이 돼갖고 있는 집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이 운이라는 운기라는 것도 바람이 통하듯이 뭔가가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막히는 거야 자꾸.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난 물건을 너무 많이 이래 쟁기고 있는 거는 나는 안 좋다고 보거든. 그래서 옷 같은 경우에도 철을 지나면은 옷 넣어놓고 이럴 때 올해 안 입었어. 작년에도 이거 안 입은 것 같아. 그거는 가감하게 버려야 돼. 그건 안 입는 거야 내가. 만약에 죽은 사람의 옷이라고 해서 그 옷을 입으면은 당연히 좀 찝찝은 하겠지만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를 못 겪어봐서 그렇지. 진짜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거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아파. 뭐 암 수술을 했고 또 뭐 이래갖고 안 낫고 뭐 자꾸 아프고 집안에 우환이 끓고 이래가 우리가 이제 구슬 한다든가 이래 했을 때는 분명히 죽은 사람 물건이 들어온 게 있는 게 있어. 그걸 없애놓고 나잖아. 약을 먹어도 좀 틀려. 근데 요즘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이런 시장이 되게 지금 활성화돼 있잖아요. 뭐 이것도 그러면 웬만해서는 조금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내가 진짜로 필요한 거를 구매를 하더라도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세 번은 생각을 해보고 이걸 구매했을 때는 새 거를 사도 내가 그거를 애착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근데 아 물건 아 눈에 띄는 게 아 이거 보니까 이거 좋아. 아 이거 사야 되겠어. 아 비싸서 돈 못 사겠고 중고래도 사야지 몇 번 안 들고 또 어디 처박거나 그럴 바에는 안 가지고 와야지 그거는. 그러면은 또 집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들 중에 이런 것들은 좀 꼭 버려야 하는 물건들도 있나요? 요새 뭐 또 운을 바꿔준다 해갖고 뭐 달마 그쵸? 아까 얘기했듯이 달마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화장실 앞에 나오는데 다 걸어놓으면 좋다. 근데 나는 그게 왜 안 좋은가? 다 맞는 게 아니거든. 다 절에 다녀갖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 그쵸. 우리는 앉아 계실 분을 진짜 모셔갖고 이래 앉혔지만 주인공이 있지만 그 거기에 모셔놨을 때 가정에 얘기해놨을 때 주인이 없잖아. 그쵸. 그럼 뭐가 될 걸겠어? 귀신? 그렇지. 아 달마 그림도 그럼 함부로 걸면 안 된다? 그렇지. 그리고 막 이 돌아가신 분들 물건들도 보고 싶은 마음에 놔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본인은 거기에 이제 옛날에 기억이 있고 이제 봤던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갖고 있는데 자기도 그렇지만 돌아가신 고인도 그 물건에 내 정이 있기 때문에 자꾸 따라 붙게 돼 있어. 그분이 계셔갖고 뭐 살았을 때처럼 좋으면 되는데 죽은 혼신은 이승하고 저승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이 난다고. 돌아가셨으면은 이승하고는 이제는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극락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저승 세계를 가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승인도 안 되고 저승인도 못 되고 중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좋을 건 없다는 거야. 응과 양이 틀리는데 사는 게.